면제고 합격생 및 과학고 준비생을 위한 기아 벡터입니다. 자, 기아 벡터의 이제 목차부터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제 2차 곡선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어는 이제 공간 도형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어는 바로 벡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단어는 이제 행렬이 나옵니다. 행렬.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단어는 이제 1차 변환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동영상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곡선부터 공간도형, 벡터, 행렬, 1차 변환.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것들은 이제 두 가지죠. 자, 공간도형이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 벡터가 조금 어렵고요. 아, 여기서는 다 어렵다고 볼수 있네요. 행렬은 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내용이니까 좀 생소할 거고 얘가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계획을 잡을 때 보통 선생님은 이제 2개월 정도를 계획을 잡는데요. 만약에 2개월이 좀 부족하면 한 3개월 정도를 계획을 잡고 동영상을 시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즉, 한 3개월 정도요. 그래서 3개월 정도의 동영상을 이제 매주 요일을 정해서요.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는 게, 풀어보고 강의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공부 방법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공부 방법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문제를 보고 이제 개념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손으로 많이 풀어보라는 거예요. 자, 요두 가지가 돼야 영재고 내신에서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또는 과학고 내신에서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실제는 손으로 풀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머리로 풀었던 것이 다 적용이 돼서 풀렸단 말이죠. 하지만 과학고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 손으로 풀지 않고 문제를 보고 개념을 파악하지 않으면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아예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손으로 풀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항상 개념을 파악하는 습관을 항상 기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는요, 이제 개념 강의하고 연습문제 강의 이제 두 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이 강의 두개 중에서 이제 개념 강의부터 먼저 뜯어보면 개념 강의는 개념과 이제 문제로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개념이 진행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개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강의를 수강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개념을 먼저 보고요. 자, 거기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잠깐 스톱을 하고요. 먼저 손으로 풀어보고요. 그 다음 손으로 풀어봤으면 이제 답을 맞춰봐야 되죠. 그러니까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엔 반드시 3번에 선생님이 강조하는데 손으로 한번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손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바로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세 가지를 반드시 순차적으로 지키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연습 문제 강의도 똑같이 이제 손으로 풀고, 즉, 이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들의 결론적으로 파일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제 연습 문제 강의하고 이제 개념 강의의 옆에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첨부 파일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걔를 다운 받으셔서 걔를 먼저 프린트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이제 보러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기하 벡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맨 처음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요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해 잘 되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강의에서 실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